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0대에 청년 비례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했던 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는지 또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보고 싶고요. 또한 가지 더.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성찰했던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했고요. 2004년에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원이 되어서 그때부터 당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지난 2012년에 청년 비례대표가 되었다가 당에서 부대변인을 하고 또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유학을 다녀왔다가 또 2016년에 받았던 비례대표 번호로 2019년에 승계가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8개월의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가 하루를 1년처럼 보내겠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책임감도 무거웠고, 그리고 제가 당시에 12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 막내로서 나의 역할, 나의 위치, 내가 어떤 발언을 해야지 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갑자기 승계가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남편을 만나서 또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다가 8월 8일이었습니다. 2019년 8월 8일에 우리 아이가 딱첫돌 되는 날 당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수혁 그전 의원이 주미대사로 발령을 받으면서 정은혜가 승계가 될것 같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라라는 전화를 그 당으로부터 받게 되었는데요. 집에서 아이만 키우던 아기 엄마였습니다. 아기 엄마로 정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국회의원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또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8월에 전화를 받았지만 제가 실제로 승계된 건 10월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은 모두가 다잘 아시다시피 국정감사가 있는 달이기도 하죠. 정말 국회의원이 1년 중에 가장 국민 여러분들께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국정감사였는데 그 기간도 이제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가 이제 뭐 이수혁 주미대사와 함께 이렇게 위치를 교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대표가 함께 뭐 꽃다발을 주는 그런 의원총회의 사진이고요. 중간에 승계되어서 좋았던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저는 선서를 그 단독으로 하게 됩니다. 보통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300여 명이 같은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중간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혼자 앞에 나가서 선서를 하게 되고 국민 여러분들과 앞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제가 정말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나 그 책무를 다할 것인지 국민의 대표가 될 것인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이니의 난을 보내주셔서 축하드린다는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국회의원이 승계가 되었지만 제가 지난 16년간 당에서 생활하면서 또 제가 미국 유학을 가면서 바꾸고 싶었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국회의원은 입법 노동자다. 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12가지 정도 정은혜 생활법이라고 해서 30대 여성, 아기 엄마로서 느끼는 불편한 생활 속에 정말 개선해야 될 정책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1호 법안으로 저는 라떼파파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좀 염려스러웠고 또한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육아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 제가 남편에게 결혼 전에는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나밖에 낳을 수는 없지만 육아는 같이 할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이 육아를 하기에 그 구조가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할 때는 또 눈치를 보게 되고요. 사실 눈치를 보면서라도 육아휴직을 할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직장도 없고요.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 특히 12살 이전에, 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그 동등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사랑은 개인의 자존감 형성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중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본인들도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지만 초등학교 때까지 그 시간에는 부모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과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겠지만 만약에 부부가 함께 있다면 엄마 아빠와 비슷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라떼 파파법을 발의했고요.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남녀가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3년씩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성분들이 면접을 볼 때 가장 받는 질문 중에 좀 불쾌한 질문 중에 하나가 결혼을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이를 낳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여성분들이 본인의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뭐 회사를 그만둘 것이다. 아니면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 편견을 사실은 남성도 똑같이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뭐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은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빠가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사실은 사회에서 그렇게 용인해주지 않죠. 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그게 보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빠에게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라떼파파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또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이 법안은 아동안전위원회의 그 이재복 위원장과 함께 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하면서 가장 국회의 장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부딪혔던 첫 법안인데요. 사실 이때가 조두순이 출소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질 않더라고요. 조두순이 출소할 때쯤 해서 또 많은 법안이 나오기도 했죠. 근데 국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국민들보다 반발자 앞에 나서서 국민들이 내년에 조두순이 나오게 되는데 그 미리 법안을 만들어내고 그 법 안에서 피해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또 그런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재발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면에서는 리더가 아니라 팔로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어떤 중요한 이슈,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이 될 때 거기에서만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강력히 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그런 사건이 크게 터지지 않았어도 이런 법안들을 만들어서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법안을 발의했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법안이다. 너무 중요한 법안이다. 근데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본인과는 약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300명이지만 그 모든 관심사가 같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국회의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탈원전을 지키려는 의원도 있어야 되고요. 환경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정책이라든지 장애인정책을 아니면 문화예술계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원님들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각각의 관심사와 더불어서 사실은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정책들도 함께 공유를 해야 하는데 본인이 전문적인 분야 아니면 본인이 뭐 이익이 되는 분야 이 분야에 있어서만 어떤 법안을 발의한다든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그 이외의 부분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에서 제가 있었던 20대 같은 경우는 300명 중에 30대 국회의원이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청년 의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1%밖에 안 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법안들을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기도 어렵고 사실 소위에도 들어가기 어렵고 통과되기는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좋은 법이 없어서 통과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의원들의 관심이 없어서 통과가 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이미 법안들은 정말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접근한 것들이 있고요. 연구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들을 발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의원 10명의 동의와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가? 관심이 없어서 내 일이 아니면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 물론 개개인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법안에 한계가 있고 쏟을 수 있는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아동 또한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이 아이들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다른 의견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벽에 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 뭐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뭐 AI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도 뭐 질의를 하거나 관련 업체나 또 부서들을 만나서 또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0명의 국회의원의 또 서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 발의자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의를 하는데 상임위의 심사를 하기 전에 또 소위에서 법안 소위가 있고 예산 소위가 있는데 법안 소위에서 심사를 한 뒤에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들어가서 통과가 되고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이 되고 공표 및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막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발의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물론 성범죄자의 그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이 성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유치원 때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야만이 사회에 나가서도 평생 살 동안 우리가 또 성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례로 그런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친구 물건을 만지거나 뭐 옆에 있는 사람 물건을 만지면 부모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 뭐 누구 거야. 너 만지면 안 돼. 이거는 네 게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예절과 교육을 가르치는 것인데 저는 성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 내 몸의 범위와 상대방 몸의 범위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디까지 만질 수 있는지, 내가 상대방을 어디까지 만질 수 있는지, 악수하는 건 괜찮은 건지, 어깨 만지는 건 괜찮은 건지, 특히 어른들이 나를 만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 법안을 발의를 했더니 이제 좀 보수적인 단체에서는 제가 아동들에게 그 성관계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셔가지고 오해를 하셔서 우리 그 의원실에도 민원 전화가 많이 왔고요. 실제로 공동 발의를 했던 지역구 의원들 사무실에 전화를 한 겁니다. 사실 또 선거가 앞두기도 했고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그 법안 발의자 명단에서 좀 빼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서 저도 그 곤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었고 일단 법안을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그 방에 함께 근무했던 보좌진들도 너무나 많이 아쉬워했고 우리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또 그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반대를 하셔서 사실은 그 발의 인원을 충족하는 것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도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법안이 한 9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1년이 좀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이제 발의가 되었죠. 발의가 된 법안들을 이제 소위에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사라든지 위원장들이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사나 위원장들이 어떤 법안이 정말 먼저 급한지 우선순위인지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게 되고요. 법안 소위에 들어가면 그 해당 상임위에서 한 뭐 5명에서 뭐 7명 정도의 그 소위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던 아무리 그 아동 성교육 법안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뭐 5명 의원이 찬성을 해도 2명 의원이 그 소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또 통과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상임위에 올라간다고 한들 또 이제 본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본회의 같은 경우는 보통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통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할 때는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데요. 그럴 때 보통 뭐 200개, 300개 이렇게 법안들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제가 시간을 한번 재봤는데 법안이 하나 통과되는데 7초가 걸렸습니다. 국회의장이 법안 뭐 357번 어떤 법안을 통과하시겠습니까? 찬성, 반대 눌러주십시오. 라는 그 말씀을 하는데 딱 7초가 걸리고요. 요즘은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찬성, 반대, 기권을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7초의 법안 통과.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던 법안들도 많죠. 얼마 전에 뭐 검찰개혁 법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 그 법안 7초를 막기 위해서 뭐 자유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법안에 대한 또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국회를 점령한다든지 국회 앞에서 뭐 다른 반대당 의원들이 뭐 앉아 있는다든지 뭐 단식 농성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으로 또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본회의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형식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했던 법안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상임위 의원들을 믿고 위원들을 믿고 통과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죠. 이제 입법을 만들고 또 다음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정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정감사는 보통 10월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해당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소속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핵 폐기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부에 있었던 어떤 뭐 도면 반출 신고, 아니면 뭐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서 이제 화재보험 가입률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의 창업,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영선 장관에게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보통 실리콘밸리에서는 최소 3번, 2번에서 3번 정도 실패한 사람이 그 분야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어떤 A 분야를 처음에 했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A 분야를 다시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A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A 분야에서 실패했다는 건 A 분야에서 성공할 노하우를 알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실패를 했을 때 그 사람을 두 번, 세 번, 네 번 지속적으로 도와준다면 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청년들이 실패를 통해 노하우를 깨닫고 그 노하우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짧은 시간에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여성가족위원회에도 소속이 됩니다. 특히 저는 그 결혼한 이주민 여성들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얻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보육원이라든지 청소년 보호시설에 있어서 급식비 같은 경우가 일반 학교보다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기는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충분하게 섭취해야 되는 시기인데 2,000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제 한 끼를 먹는다고 하면 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저는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K-POP, 뭐 K-문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가 K-콘이라고 해서 K-문화를 알리는 그런 행사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뭐 미국에서도 하고 유럽에서도 하고 그렇게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또 뭐 콘서트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마마라든지 이렇게 홍콩에서 열리는 그런 콘서트도 있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K제품도 홍보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그 상품들을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잠정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국정감사를 할 때 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 해당 부처와 또 장관에게 질의를 하기도 하지만 그 또 증인을 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와 어떤 행정부에 소속된 직원이 나와서 뭐 해명을 하거나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국회의원의 말의 무게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속기사를 통해 기록이 되는데 그 기록된 그 모든 말들은 행정부에서 검토를 합니다. 행정부 직원들이 세밀하게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의원실로 피드백을 주는데요. 이 과정을 모든 게 또 생중계가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그 기능도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보름 정도 열리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원들은 1년에 거의 뭐 절반이 넘는 시간들을 미리 제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해당 부처야 기관에 자료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견제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가 좀 집중을 해서 의정활동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듣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앞둔 상황이어서 국회에도 굉장히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18차례 정도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달되지 않는 분들, 특히 청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미혼모들 아니면 미혼부들에게도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청소년 부모들 또 국회로 초대해서 함께 토론회를 했고요. 그리고 청년 장애인들, 그리고 아동들, 특히 또 여성 관련해서도 여성 벤처인들, 여성 창업인들, 그리고 영화 속에 사라진 여성을 찾아라 라고 해서 영화 관계자들 중에도 사실 상당의 수가 이제 남성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배우뿐만이 아니라 그 제작진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뭐 조명이라든지 카메라 모든 분들이 사실 여성이 계속 그 지속적으로 하기엔 좀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이렇게 토론회가 열리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토론회가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뭐 어떻게 보면 하소연하고 헤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토론회에서 제안되었던 내용, 다뤄졌던 내용들을 또 방의 보좌진들이 그거를 또 법률로 검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부처에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그 이후에 후속 작업들이 또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더니 조두순 접근금지법 그리고 경주 월선 핵발전소의 그 이주 대책을 촉구하는 분들의 기자회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대정부 질문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주로 뭐 총리라든지 장관을 그 본회의장 앞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 총리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도 저도 조두순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지금 그 당시 추미애 장관에게 제가 했던 질의 중에 하나가 아동들의 성범죄자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구글을 켜서 핸드폰에서 바로 뭐 보스턴의 어느 지역에 성범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제가 예를 들면 뭐 부산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그 지역에 성범죄자들이 사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소지가 부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미 이사를 가고 나서 그걸 확인한다면 사실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집으로 계속 그 성범죄자의 사진이 저에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지금 아이가 어리지만 아이가 컸을 때 아이가 우편물을 열고 좀 성범죄자의 사진을 보고 좀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추미애 장관에게 좀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국회의원에 또 출마를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제가 의원직을 했는데 10월에 승계되고 10월, 11월, 12월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1월에 결정을 해서 2월부터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출마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고 지금도 살고 있는 부천의 오정구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후발주자고 늦게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후보분들은 뭐 몇 년씩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그런 기간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당선 가능성이 있고 없고 뭐 좋은 지역, 나쁜 지역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살면서 지역의 어르신들의 문제점 또한 아이들의 문제점
또한 청년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정구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그 현수막이 크게 걸려져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당시에는 막 뿌듯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건물 한 3층, 4층 높이로 현수막이 딱 걸리는데, 그때 되게 좀 내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승산이 없는 출마였다고도 볼수 있어요. 하지만 출마하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된다는 생각으로 출마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출마를 했을 때 내가 무조건 된다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했고, 그리고 다행히 저희 보좌진분들이 너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재정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아서 보좌진분들이 직접 뭐 청소도 하고 저도 같이 했고요. 뭐 책상을 나르거나 뭐 어디서 중고 물품이 있으면 그어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날라서 사무실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출마를 하면서 지역구 분들을 한분한분 만날 수 있었는데,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평소에 우리가 생활을 할 때는 내가 속한 집단이라든지, 내가 내 비즈니스와 연관된 사람들, 아니면 내가 뭐 속한 뭐 교회라든지 공동체, 그 정도 범위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은 정말 평소에 내가 만날 수 없었던 분야에, 또 어떤 업종에 계신 분들과 다 만날 수 있고, 아이들과도 만날 수 있고, 정말 나이 많으신 분들과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그분들의 고충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배울 것이 많구나. 사실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생을 배우고, 삶을 배우고, 그리고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낙선의 아픔은 사실 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뭔가 내가 부족해서 된것 같고, 선거라는 게 특히 나 혼자 출마해서 나 혼자 떨어진 거면 괜찮은데, 사실 나를 도와주고 있던, 나를 지지하고 있던 분들을 같이 실망시켜드렸다는 그런 좀 죄책감도 있었고,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좀 방황을 많이 해서 살도 찌고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6년 당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민주당을 떠나지 않았어. 나는 민주당 당원이야. 어떤 뭐 의원이나 부대변인, 대변인 이런 직책보다도 나는 민주당의 당원. 어디 가서도 저는 당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선거법 개정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당이 또 탄생을 하게 되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 당으로 옮겨야 하는 건가? 아니면 민주당을 지켜야 하는 건가?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일단 내 개인의 이득보다도, 우리가 선당 후사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내가 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이라면 우리 당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민당으로 갈 때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져서 꽃을 피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민당으로 갔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고, 경험이 뭐당 경험은 많지만 국회의원 경험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사무총장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또 담당했고요. 그리고 당을, 정말 작은 당이었지만 당을 하나 이끌었다는 거,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지금 또 비례대표 의원이 되신 분들과 또 관계를 또잘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고, 이 경험을 통해 조금 느꼈던 건,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의 정치 위치, 지위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됐는데요. 사실 더불어시민당에 가서 제가 사무총장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36살에 사무총장이 된 거죠. 저는 어린 나이에 사무총장이 됐다. 특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간 것도 어린 나이에 나간 거기 때문에, 어려서 사람들이 좀 나를 다르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도 그렇고, 사무총장이 됐을 때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했던 게, 여성이 국회의원 출마했네? 그리고 여성이 사무총장이 됐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요. 그만큼 특히 정당에서 또는 국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성
의원은 주로 대변인 역할을 많이 하고요. 사실은 그 이외에 고위직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의장이나 그런 뭐 당대표라든지 뭐 부대표라든지 이런 뭐 원내대표라든지 이렇게 여성이 하기에는 아직도 조금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더불어시민당에서 끝나고 저는 그 여성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었고 국회 소속의 그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의장 소속의 사단법인이고요. 거기서 서울 아카데미 원장을 맡게 되었고 이 모임은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의 모임이었고 이 모임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지금 그 모임에서 장학금을 받고 지금 중앙대 의회학과 박사과정을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는 이제 또 국민대에서 혁신기업연구센터에서 전임연구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먹거리, 우리 공유경제라든지 앞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직업을 또 어떤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했던 활동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정치인의 위치, 자리라는 건데요. 저는 청년 정치인이라는 말은 좋아하진 않지만 의원 중에 한 명이 청년이었던 거죠. 청년이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청년이었던 건데 사실 제가 있었던 국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300명 중에 3명이 30대 국회의원이었고 실제로 30대, 2030 세대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30%를 차지합니다. 그 말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30%가 국회의원 청년이 되었어야 했다는 거죠. 국회의원 중에 30%가 청년 국회의원으로 채워졌어야 됐다는 거죠. 30%면 한 90명 정도가 되나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물론 나이가 있으시고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저는 국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과거에 몇천 년간 해왔던 거를 지난 100년 안에 다 바뀌었고 지난 100년 동안 바뀌었던 변화가 지난 10년, 5년 안에 변화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정말 미래를 바라보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젊은이들이 저는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점이 세대 공존이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공존이다. 70대 국회의원도 있어야 되고 20대 국회의원도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다양한 세대가 골고루 있어야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제가 128명 중에 30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저의 발언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도 못했고 제가 큰 소리를 또 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비유 많이 들죠. 어디 그 펭귄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한 펭귄이 먼저 물에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다 따라서 뛰어든다는. 근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몇 명 정말 청년 의원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큰 일을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굉장히 보수적이다. 국회라는 기관이 사실은 저도 항상 뭐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느 날 운동화를 신고 가면 청년이라 너무 어려서 운동화를 신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또 너무 어른스럽게 얘기를 하면 청년인데 왜 이렇게 어른스럽게 행동을 해?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일본이랑 연관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국회라는 것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권위적이고 어떤 절차나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는 이질감 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유럽에 있는 뭐 30대 장관들, 총리들도 다 정장을 입고 이제 또 출근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어리니까 아니면 청년이니까 그리고 뭔가 나이 순대로 특히 뭐 원내대표라든지 당대표라든지 그리고 상임위 의장을 선정할 때도 보통 국회의원 선수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선이니 삼선이니. 만약에 같은 삼선일 경우에는 나이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있는 보수적인 또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형식을 계속 따르는 그런 문화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 너무 바쁘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국회의원을 월급 받고 뭐하냐, 세비 받고 뭐하냐, 맨날 놀러 다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는 국회의에 5시 반, 6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매일 5시에 집에서 나섰는데요. 국회에는 그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코로나라 운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보통 의원님들께서는 6시 정도, 6시에서 6시 반 사이면 그 목욕탕에 다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그 목욕탕에서 뭐 그때그때 얘기도 하고, 뭐 현안이라든지 또 뭐 개인적인 얘기들도 하고요. 같이 뭐 계란도 까먹고 이런 식으로 담소도 나누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아침에는 러시아워가 걸리니까 출근을 8시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5시쯤 출근을 해서 6시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목욕탕에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아침 조찬 회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7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7시 반에 시작을 하면 한 7시 10분이나 20분쯤에는 또 이제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조찬 회의를 시작하고 나면 보통 뭐 9시, 10시에는 본회의가 열리거나 아니면 당에서는 뭐 최고위원 회의라든지 원내대표단 회의들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또 오후에는 일정이 이제 뭐 지역구가 있으신 분들은 지역구를 또 가기도 해야 되고요. 또 당에 있는 뭐 행사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자리에 많이 참여를 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뭐 와서 축사만 하고 가냐, 잠깐 5분만 있다 가냐, 라는 얘기 하시는데, 사실은 의원 입장에서는 그 5분도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면 그 5분을, 사실은 그 자리에 1시간을 앉아있게 되면 다른 분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분들과 물론 1시간을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또 미혼모들과 5분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정해진 시간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사를 국회에 전하고 또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짧은 시간을 굉장히 칼같이 나눠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뭐 국회의원들 뭐 수행이 왜 필요하냐 뭐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요. 사실은 저도 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들은 보통 차에 있을 때도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야 될 분들, 또 다음 미팅, 아니면 해당 법안에 관련된 뭐 소위라든지 그 뭐 관련 기관들이랑 끊임없이 통화를 하고 메모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저녁까지도 보통 뭐 회의가 끝나면 이제 또 저녁에 못다한 또 분들과 또 만나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의논을 하게 되고요. 또 개인적인 뭐 친교 시간들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말 뭐 하나, 세비 받고 뭐 하나, 이런 말씀 사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냥 일반인이셨다가 제가 하루 동안 일하는 걸 보시더니, 나 국회의원이 이렇게 바쁜지 몰랐어요. 그래서 좀 놀랬네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적을 수가 있고요. 사실은 그 보여지는 것도 저는 국회의원의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적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한 만큼 일이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능력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저는 그런 능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나를 부르는 곳에 다 찾아가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내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하면 어땠을까. 물론 장애인과 미혼모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분들을 다 만나야 되겠지만, 그 시간에 내가 두 분 다 챙기지를 못했다면 차라리 한 분야에 집중을 해서 그 분야의 법을 만들고 또 그분들을 위한 것들을 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좀 고민들도 해보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마지막으로 저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번에 선거에서도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사실 의원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저는 정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수는 정말,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또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다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잠시 등을 돌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정직으로 인해서 등을 돌린 건 나중에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또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서 무슨 라인을 타서 뭐 어떤 뭐 방법으로 뭐 그 자리에 오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얘기했던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의원들이 정말 어떻게 사느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돌아보면 좀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내가 잘했다 생각하는 일들도 많은데요. 지금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 이 시점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조금 더 내 주변을 돌아볼 걸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즘 제가 좀 죽음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 거고 그 이후의 인생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장관이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 그 자리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자리로 올라가면 또 다른 자리가 보입니다. 언덕을 하나 올라갔더니 그 언덕보다 더 높은 언덕이 보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게 저는 한 가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내 이웃과 나누는 것, 내가 베푸는 것. 이것은 정말 내가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썩기보다 닳아 없어지자,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데요. 내가 정말 좀 사용되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회가 나로 인해서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다. 제가 미국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갈 때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조금 더 세상을 낫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어떤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걸 머리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 김수환 추기경도 머리에서 가슴까지 사랑해오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저도 아마 그걸 머리로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즘은 나중에 제가 죽고 나서 정은혜가 있어서 조금 더 좋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물론 국회의원이 돼서 입법을 하고 뭐 좋은 정책들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쓰레기를 하나 줄이는 거, 내가 버리지 않는 거, 내가 물건을 조금 아끼는 거,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먼저 손 내미는 것. 그래서 요즘은 사실 저의 근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국민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또 중앙대에서 의회학 박사를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저의 직업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대한사격연맹 소속의 경기 일반 사격선수가 되었는데요. 그 진종호 선수가 하는 아카데미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사격선수 등록을 해서 또 선수로서 지금 대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너무 달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돼야 돼 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속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하고 정당 생활하고 뭔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내 취미가 뭔지 이런 것들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6개월 동안 사실 집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그냥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나 스스로가 굉장히 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나 찾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제보다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자. 내가 대단한 거 이룰 필요 없이 어제보다만 좀 잘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사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유기견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유기견들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뭐 안락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공고 기한이 끝나면 또 안락사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이제 고쳐야 할 법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근데 내가 유기견을 뭐 키울 수는 없고 내가 뭐 집이 넓어서 아니면 뭐 마당이 있어서 막 수백 마리를 정말 키우고 싶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 유기견을 안락사 직전에 유기견을 구조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입양하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이동 봉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로 그분들이 남해, 예를 들면 남해군 유기견 보호소에서 서울에서 입양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차로 그걸 이동해서 강아지들을 전달해주는, 실제로 지금 저희 집에도 유기견 한 마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동 봉사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 보육원에 아동들을 위한 의류를 기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육원에는 정해진 예산이 있고 저는 그 예산의 우선순위는 맞다고 봅니다. 주로 음식을 사는 데 많이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원에서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 이제 식사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의료 부분 이런 부분에 돈을 많이 예산에 쓰기 때문에 실제로 의류, 옷 같은 경우는 사실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몇 달 입고 입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 옷이 있으면 아이 옷들도 전부 모아서 보육원에 이렇게 전달을 하는 그런 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나 자신이 굉장히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하나하나 그리고 내 주변 분들에게도 기왕 돈도 안 드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하고 한 번 더 안부 문자 보내고 연락드리고 이런 삶을 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될지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꿈이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말과 글로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 있는데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책을 또 썼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정말 살면서 좀 주저한다고 하죠. 약간 헤지테이트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why not? 왜 해보면 안 돼?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다 하고 살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뭐 염색해도 되고요. 내가 입고 싶은 옷 남들이 불쾌하지 않는 선에서 입으면 되고요. 하고 싶은 취미 해도 되고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받은 사랑을 또 남에게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좀 영입 인재 위주로 국회의원이 좀 구성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에는 그 총재들이 이렇게 인재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정당에서 뭐 공천을 주고 당선을 시키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미혼모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러면서 내가 정책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럼 단순하게 정치를 해야겠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냥 정당에 찾아갔습니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 시절이었고 또 그때 총선이 있었고요. 그때 그냥 제 발로 찾아가서 정당의 관계자들 그리고 뭐 지역구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정당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뭐 강금실 그 서울시장 캠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당에서 그 열린정책연구원 또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인턴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정당에서 인턴 경험을 쌓았는데 사실은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인재 영입.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외부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누가 들어도 알만한 뭐 명성을 쌓는다든지 능력을 쌓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처럼 정당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정말 바닥부터 저 뭐 당시에는 커피도 타고 뭐 이게 뭐 데이터 같은 것도 입력하고 그런 정말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또 국회의원이 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제가 뭐 추천하진 않지만 일단 버텨라. 버텨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당 생활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홉 가지가 안 좋아도 저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버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당 생활이랑 학업을 계속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의 실력을 쌓고 이렇게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요? 제가 그 공천 심사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그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합격을 했는데요. 저는 그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부산 신라대학교를 졸업했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방대를 나와서 하버드를 간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선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공천 심사할 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돈도 안 되는 정당 활동하고 돈도 안 되는 미혼모들 돌본다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비춰졌다. 근데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교라는 곳에서는 내가 했던 이 경험을 가지고
너가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너의 가치를 쫓은 사람이구나라는 판단을 내려서 합격시켜줬다. 나는 대한민국이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당장 사람을 볼 때 어느 학교 나왔냐, 어떤 연봉을 가졌냐, 어느 지위에 있냐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걸로 그 사람이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이제는 좀 절차가 많이 변경이 돼서 좀 다음 총선 때도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면접에서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당 당원 당규에 보면 청년이 아마 의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하고요. 이제는 그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데 당에서 의무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례대표가 되고 싶다면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하고 뭐 면접을 보고 그 면접에서 그 면접을 통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그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 투표를 통해서 그 뭐 순위 그 비례대표 순위가 정해지겠죠. 근데 그 투표는 정당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뭐 대의원들이라든지 당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했던 이런 저의 경험이 그 당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특정 개파나 뭐 어떤 저를 밀어주는 어떤 의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두루두루 당에 계신 분들과의 또 신뢰를 쌓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저도 하지 못했는데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정치를 하고 싶고 뭐 의원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라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정치를 하면 정치학과를 나와야 되고 정책학과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정치나 정책은 기본으로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본인이 관심이 있었던 분야, 저 같은 경우는 뭐 여성, 아동, 미혼모, 이제는 사격을 하다 보니까 체육인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자신이 정말 누구? 딱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누가 봐도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사실 국회에서의 300명 중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여기에서는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어제 낙선된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꼭 그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귀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고 나도 그 사람들을 언제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정치하는 분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그 외에 그 관계성을 좀 확장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정말 많던지, 아니면 나를 확실히 지지해주는 조직이 있던지, 아니면 엄청나게 명성이 있던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어떤 게 하나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압도적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좀 가능성이 많다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저는 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를 많이 느꼈는데요. 일단 뭐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 세비 많이 받는다, 그리고 후원금도 많이 받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경선을 나가도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빌리는 것도 사실은 몇백만 원이 들고, 현수막을 거는 것도 몇백만 원 들고, 공보물을 뿌리는 것도 몇천만 원 들고, 이런 식으로 드는 비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 가구를 뭐 주워오고 막 했는데도 그 예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돈이 없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알릴 기회도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주민들에게 공보물을 합법적으로 뿌릴 수 있는데요. 그 공보물 자체는 제 개인 사비로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당선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당선이 되지 않았을 때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공보물을 찍어내고 그럴 순 없겠죠. 근데 공보물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누가 나왔는지 알아야 하고 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유권자들의 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라는 생각에 좀 많이 서럽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나중에라도 좀 선거법을 개정을 통해서 그 공보물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출마자가 있다면 정부에서 또 세금으로 정말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도 지역에 사실 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지역에서 그 오랫동안 우리 당원 활동을 하셨던 분들, 또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또 짧았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은 누구를 공천 주고 누구를 공천을 안 줄까요? 예를 들면 청년을 한다고 했을 때 청년이 만약에 100명을 지원하면 100명을 다 공천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년을 판단하는 기준이 또 뭐가 될까요?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말을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어떻게 뽑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게 특히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이 약간 MMA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유도나 태권도 어떤 그런 단일 종목에서는 거기서 정해진 기술이라든지 뭐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무엇이 뛰어나고 어떤 걸 잘해야 될지 굉장히 모호한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사실 지도부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당시 선거에서의 지도부, 당대표나 뭐 최고위원이라든지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뭐 공천심사위원들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돈, 조직. 명성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선 과정도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데 여론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이름을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인지도가 없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불리할 수밖에 없고 전화도 사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르는 번호는 요즘 안 받기도 하는데요. 그 전화번호를 내가 꼭 경선 때 받아야겠다 하고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과도 연결돼 있고 또 명성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처럼 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해서 진 거고 뭐 제가 부족해서 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일단 정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반장을 많이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계속 반장을 했는데 반장을 하면서 저는 좀 특이한 반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생님들과 약간 좀 대립각을 세우고 선생님들에게 좀 많이 반항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다른 굉장히 모범적인 반장들과는 많이 좀 비교가 되기도 했는데요. 뭔가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대변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주저하고 좀 위축돼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좀 대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미혼모들을 또 섬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보다가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건 자기를 낳아준 엄마랑 사는 거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미혼모가 되면 자기가 낳아준 엄마를 떠나서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그 미혼모 언니들과 또 친구들, 제 또래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됐는데요. 정말 뭐 9번 낙태를 하고 10번째는 아기를 낳겠다는 친구도 있었고 14살에 술집에 팔려가서 임신을 해서 내가 아이는 낳을게요 하고 이렇게 도망쳐 나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을 실제로 보면서 당시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굉장히 적긴 했는데 그 친구들이 그걸 느끼더라고요.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 걸 보고 아 나라에서는 나를 좀 신경 써주는구나. 우리 보통 미혼모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원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혼한 여성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자기 원래 친정엄마한테 가서 살기도 하는데요. 미혼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인식이 많이 변했지만 당시에는 가족에서도 너는 뭐 내 딸이라고 볼 수 없다. 뭐 호적에서 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 부모가, 원 가족이 미혼모를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국가의 정책을 보고 우리 엄마는 날 버려도 국가는 날 버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그 조그만한 돈으로 인해서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구나라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때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제가 이게 나라에서는 굉장히 작은 정책일 것 같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막 4대강 짓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막 거의 뭐 수백조, 수천조가 들어가는 예산들도 많은데 사실 미혼모를 돕는 예산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으로 한 아이가 자신의 엄마와 살지, 자신을 낳아주지 않은 엄마와 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법안을 만들고 싶다. 원래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분들이 지낼 시설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사실은 저는 좀 있으면 다 나누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챙기고 이렇게 못하니까 사업적인 기질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정책이나 법안을 통해서 이분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뭐 바꿀 수 없는 것은 또 뭐 수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대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생각하는 그 예술에 대한 철학이 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물론 어려움이 있는 뭐 미혼모라든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정말 문화 예술도 즐기고 내 영혼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도 너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약간 교육 위주, 막 주입식 교육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조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예술은 우리가 막 농담으로 그러죠. 어릴 때 미술이나 뭐 피아노 재능 있으면 뭐 싹을 잘라야 된다 막 이런 막 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만큼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회수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이런 저는 물론 지금 뭐 또 마술 쪽에 계시기도 하니까요. 뭐 K-POP이랑 연동해서 뭐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술 활동을 즐기고 예를 들면 마술 같은 경우도 뭐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에서 그 공연을 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학생들이 볼 수 있다면 아마 거기에 꿈을 키우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마술을 통해서 또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모두가 아이돌이 돼서 정말 뭐 월드스타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국민 전체가 문화예술을 좀 즐길 수 있는 여유 그리고 그것들을 허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는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